마바냐 바람이.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을 섬기는 것의 공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섬기면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네, 엄청나다는 수식어가 조금 격에 맞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이런 말을 써줘야 여러분들이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부처님을 섬기면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처님은 사실은 엄청난 이익이 있어서 꼭 섬겨야 될 분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상 부처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을 한번 내놓아 보세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자비심을 잃지 않으셨고 항상 성실하게 생활하셨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셨던 분은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이분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으신 분이다. 역사상으로 존재하셨다면 이토록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분은 그냥 전설적인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서양 사람들이 아, 부처님이 전설이 아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게 뭐 때문이었죠? 아석화석주를 발견하면서부터요. 아석화석주를 발견해서 아석화석주에 새겨진 글이 있잖아요. 그 고대 글자들을 다 해독하고 나서야 아, 부처님께서 실존 인물이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역사에서는요, 실존 인물인지 신화적인 인물인지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비슈누의 일곱 번째 화신이라고는 아마 이분은 뭐 인도에 가면 탄생지도 있습니다. 탄생지도 있고 탄생지는 아유디아라는 곳이고 또 그분이 인멸,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인멸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곳, 천상으로 올라갔다는 곳,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역사적인 인물인가 하면 또 어느 시대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정확하게 연대도 모르겠고 잘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역사인지 신화인지가 애매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부처님도 그런 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소카석주가 발견되면서 서양 사람들이 아, 이분은 실존 인물이구나. 아,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이 세상에 우리 역사 속에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지금 부처님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처님 연구가 우리 동양보다도 서양에서 더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요즘에 논문을 쓰려면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의 논문을 더 많이 참고해야 됩니다. 특히 부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서양 사람들의 논문을 참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은 우리가 이익이 있든 없든 그냥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익이, 우리가 이익이 있어서 섬긴다면 그거 사실은 맞지 않죠?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죠? 이익이 있어서 섬긴다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금강경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진정으로 위대하신 분이라면 위대하지 약간만 위대하더라도 우리는 섬겨야 될 판인데
그렇게 완벽하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섬기는 것에는 엄청난 이득이 있대요. 우리 경전 내용을 보면서 한번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전 증일암경 선해부도기품 3에 보면은 우리 부처님을 섬기는 이익에 대해서 섬기는 공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길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부터 밭으로 향하였다까지 찾으셨죠? 네. 이 우리 법회보의 왼쪽 페이지부터 중간 페이지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국 보도관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예배하면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그 다섯은 무엇인가? 첫째는 얼굴이 단정해지고, 둘째는 음성이 좋아지며, 셋째는 재보가 많아지고, 넷째는 장자 집에 태어나며, 다섯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의 좋은 곳에 나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열에는 짝할 리가 없고 믿음 계율 지식 지혜와 좋은 몸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다섯 가지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무슨 인연으로 부처님께 예배하면 얼굴이 단정하게 되는가? 부처님 모습을 배웁고는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니 이런 인연으로 얼굴이 단정하게 되느니라. 또 무슨 인연으로 좋은 음성을 얻게 되는가? 여래의 모습을 배웁고는 여래 지진 등정각에게 귀의하나이다 라고 세 번 읽었기 때문이니 이런 인연으로 좋은 음성을 얻느니라. 또 무슨 인연으로 제보가 많게 되는가? 여래를 배웁고는 꽃을 뿌리고 등불을 켜며 다른 여러 가지 보시할 물건으로 크게 보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으로 많은 제보를 얻느니라. 또 무슨 인연으로 장자집에 태어나는가? 여래의 모습을 배우고는 믿음 가득한 마음으로 집착함이 없이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기 때문이니 이런 인연으로 장자집에 태어나느니라. 또 무슨 인연으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의 좋은 곳에 나는가? 모든 불세존에 항상 하는 법에는 모든 중생이 다섯 가지 일로 부처님께 예배하면 곧 천상의 좋은 곳에 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비구들이여, 이것이 부처님께 예배하는 인연의 다섯 가지 공덕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가 부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마땅히 방편을 구해 이 다섯 가지 공덕을 성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공부하여야 하느니라. 그때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네, 뭐 경문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다 이해되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예배하면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얼굴이 단정해진대요. 얼굴이 단정해진대요. 이해 안 가시죠? 얼굴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솔직히 말하면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부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장동건이 되진 않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섬기는 분, 부처님께 예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달라진대요. 얼굴이 온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분을 보면은 환희심이 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우리가 꼭 이목구비가 잘생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잘생긴다고 해서 잘생긴 얼굴이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용모가 단정하다 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단지 이선생 젊었을 때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늘 부처님께 예배하고 늘 부처님을 생각하는 분, 이분들은 언제나 온화한 표정이고 늘 마음이 부드럽고 평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애롭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잘생긴 것은 그게 잘생긴 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용모가 단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단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 모습을 배우고는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처님 여기서 예배하려고 부처님 모습을 뵈면은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여기서 부처님은 꼭 사가모니 부처님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가모니 부처님만을 이야기한다면은 여기 지금 현재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많이 예배하라 그런 뜻이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모든 부처님입니다. 모든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면 이런 공덕이 있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우러러보면 환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환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에게 안 오실 거예요.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 그런 분들은 얼굴이 쫙 펴지고 편안해지고 자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단정하게 된다라고 해요. 이거 하나라도, 하나면 하나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께 섬기는 공덕 충분히 얻는 것이죠. 우리 얼굴을 단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를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화장도 하고 또 약간은 뜯어 고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뭐 점도 빼고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얼굴을 좀 단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단정하게 보이는 게 남에게 어떻게 보면 보시가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긴 대로 살린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는 신체 벌부는 수지 부모라고 했잖아요. 그런 유교 사상에 의해서 내 얼굴은, 내 몸은 절대 뜯어 고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것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효 사상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나를 보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해주고 하기 위해서 약간은 뭐 마사지도 받고 아니면 제가 얼굴을 꾸미기도 하고 뭐 외모를 가꾸겠다. 저는 그 태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유튜브 영상이 요즘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 은근히 많아요. 이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영상을 한번 보면 계속 나와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이 들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이 들어서 우리가 꼭 염두해야 될 것, 뭐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용모를 잘 가꾸어라 또 있더라고요. 뭐 생긴 대로 살지 하는 거, 그거는 태도도 나쁘지 않지만 용모를 가꾸므로써 더 젊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꾸면서 사는 사람은 남들을 만날 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역시 힘이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늘 시무룩한 표정이고 얼굴도 좋지 않고 화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한편으로는 용모를 가꾸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용모를 가꾸는 방법 중에 부처님을 섬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용모에 아무 상관이 없어도 부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덤으로 용모도 단정해진다고 하니 더욱 부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네요. 첫 번째로 얼굴이 단정해진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음성을 갖게 된대요. 좋은 음성을 갖게 된다. 이것도 뭐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대체로 어느 정도는 천성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발성 연습할 게 뭐 있습니까? 천성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면 발성 연습 열심히 하고 또 노래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 목소리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합창단 하시는 분들 맞죠? 처음에 합창단 시작했을 때하고 한 몇 년 지나신 분들은 지나놓고 보니까 본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느낄 거예요. 달라져요. 발성하는 거 달라져요. 아나운서들 많은 부분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분들 아나운서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발성하는 방법 그것도 다 배웁니다. 그리고 발음하는 거 억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배웁니다. 안 그러면은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비슷한 억양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뭐 저기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아나운서가 되면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가끔 방송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말이 그냥 나갈 때가 있어요. 끝난 줄 알고 방송이 끝난 줄 알고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로 네 그렇게 하면 되겠노? 라고 했는데 실제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표준말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평소에는 쓰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사실 가능하다는 겁니다. 훈련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하자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 열심히 예배하면요. 예불을 열심히 하잖아요. 염불 열심히 하잖아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저도 심지어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제 본래가 염불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80일 기도를 하고 나서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느껴져요. 꼭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목소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 저는 목소리가 확 튀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처음 할 때보다 목소리가 좀 튀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발음하기가 훨씬 편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바로 예불을 열심히 하게 되면 예불을 할 때 우리는 최대한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그냥 안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진 않잖아요. 갑자기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되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손하게 또 좋은 목소리로 편안한 목소리로 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경우는 편안하면서도 간절한 목소리로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목소리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섬기면은 목소리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 용모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목소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분이 용모가 너무 단정해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전혀 아닌 경우 있죠. 그러면 갑자기 얼굴 용모도 별로였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래서 물론 선천적인 목소리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불을 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바로 목소리도 좋아진다고 해요. 얼굴하고 목소리가 좋아진다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일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도 쓰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예배함으로써 부처님을 섬김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그 두 가지만으로도 부처님을 섬기는 공덕은 정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있대요. 세 번째로는 많은 제보가 쌓인대요. 제보를 얻게 된대요. 그 이유는 꽃을 뿌리고 등불을 켜며 다른 여러 가지 보시할 물건을 보시하게 되면 그 보시의 공덕으로 재물을 얻게 된대요. 물론 당장 얻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꽃장수 수만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시의 공덕 이야기하다 보면은 꼭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은 가난한 여인 난타라고도 하고 가난한 여인 난타 이야기 아시죠? 가난한 여인 난다가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했잖아요. 등불 공양을 했는데 그 여인이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구걸을 해서 겨우겨우 등불을 마련했어요. 겨우겨우 등불을 마련했어요. 기름집 장수에게 일전이라고든가 일전을 갖다 주니까 내가 오늘 이것밖에 구걸을 못했습니다. 이곳으로는 정말 기름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저는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꼭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름집 주인이 그것에 몇 갑절에 기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 난다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마가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가 스님이 아니었구나. 법인 스님이 그러셨죠? 법인 스님이 그 기름집 주인의 마음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기름집 주인이 얼마나 고운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기름을 보시했느냐 이거예요. 네. 어쨌든 이 여인은 그래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부스타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꽃장수 수만아이가 있어요. 꽃장수 수만아, 꽃장수 수만아. 뭐 이야기가 어떤 경우에는 빈비사라 왕 쪽에 마가다국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빠세나디 왕의 어딥니까? 사위국 고살라국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빈비사라 왕 쪽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빈비사라 왕의 마가다국에 한 꽃 배달꾼, 엄밀히 말하면 꽃 배달꾼 같아요. 꽃장수라기보다는 시계를 보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죠. 꽃배달꾼 수만화. 수만화는 어떤 인물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매일 꽃 8송이를 배달하는 인물을 가지고 있어요. 왕에게 배달하는 것. 꽃 8송이를 매일 그렇게 배달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꽃 8송이를 배달하려고 가고 있는데 어떤 골목 안이 환한 거예요. 환한 빛으로 가득 찼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기 무슨 일이 있지? 라고 궁금해서 가까이 가봅니다. 가까이 갔더니 누가 계셨어요? 부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고 많은 군중들이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그러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수만화가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부처님께서 너무 거룩해 보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들을 것은 꽃 8송이밖에 없어요. 꽃 8송이는 근데 임금님께 왕에게 바쳐야 될 꽃이에요. 그래서 이 수만화가 생각합니다. 이 꽃 8송이를 부처님께 바치면 그리고 왕에게 8송이를 갖다 드리지 않으면 나는 잡혀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내가 지금 공양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설사 왕에게 잡혀가서 죽더라도 부처님께 꽃 공양을 하고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 8송이를 부처님께 바칩니다. 꽃 8송이를 부처님께 바쳤더니 그 꽃 8송이가 착 날아올라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두 송이는 머리 위에, 두 송이는 왼쪽에, 또 두 송이는 오른쪽에, 그리고 두 송이는 부처님 뒤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걸어가시면 그 꽃송이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수만화가 바친 꽃은 부처님이 가시면은 그게 공중에 둥둥 떠서 같이 따라갔어요. 그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만큼 수만화의 그 꽃 공양은 다른 이들의 공양과는 전혀 질이 달랐던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남는 돈으로 다 꽃을 바쳤잖아요. 근데 수만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꽃을 바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 꽃은.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은 부처님께 그야말로 부처님을 부처님께 공양으로 오니까 그 꽃 자체가 거기서 영험이 생겨가지고 계속 부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수만화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오는 길에 부처님을 만났는데 정말 부처님은 정말 거룩하시다. 그 부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나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임금에게 바쳐야 할 그 꽃을 부처님께 바치고 왔네 라고 이야기해요. 나 잘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노래 있잖아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런 노래 있지 않나요? 그러기에 내 영감이라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불렀을까요? 안 그랬대요. 이분은. 이분은 막 당신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화를 미칠지 모르고 지금 그런 짓을 했느냐. 당신만 죽으면 괜찮지만 나도 죽어.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궁궐로 들어갑니다. 궁궐로 들어가서 빈비사라 왕에게 일러 바쳐요. 빈비사라 왕에게 일러 바치기를 저는 꽃장수 아무개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임금님께 바쳐야 할 꽃을 그냥 부처님께 바쳐버렸답니다. 그야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지금 이별을 선언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설사 가족들을 벌하더라도 저는 벌하지 말아주십시오. 또 그 죄상을 제가 알려드렸으니 저는 부디 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래 너는 이제 네 남편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에게 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당장 꽃장수 수만화를 잡아드리도록 해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꽃장수 수만화를 불러왔습니다. 꽃장수 수만화를 불러와서 꽃장수 수만화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봐요. 너 왜 나에게 꽃을 바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꽃장수 수만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다가 보니까 골목이 환하게 밝아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부처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거룩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스승께 공양을 한다면은 설사 제가 목숨을 버리게 되더라도 이렇게 위대한 분에게 공양을 올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아주 돈독하신 분이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아주 돈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첫 번째 사원을 기증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의 첫 번째 사원이 어떤 사원이죠? 응? 중림정사전, 중림정사를 부처님께 보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빈비사라 왕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수만화에게 여덟 가지 상을 내려요. 그 여덟 가지 상이 뭐냐? 첫 번째로는 여덟 마리의 코끼리예요. 두 번째로는 여덟 마리의 말. 말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소도 있어야 되겠네요. 여덟 마리의 소. 그 다음에는 여덟 명의 남자 노예. 여덟 명의 여자 노예. 여덟 명의 시종. 8,000냥의 황금. 그리고 좀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여덟 명의 아내를 줬대요. 마지막 것은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괜히 관리하기만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덟 명의 아내까지 줬어요. 이렇게 이 여덟 가지 선물을 줬대요. 이리야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집을 지어주고 또 여덟 마을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야말로 이리야 재벌이 돼버렸죠?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꽃을 뿌리고 등불을 켜며 여러 가지 보시할 물건으로 크게 보시하게 되면 부유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하면 안 되더라고요. 따라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흥부가 다친 제비다리를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크게 부자가 됐잖아요. 우리 놀부도 제비다리 고쳐줬잖아요. 근데 놀부는 부자가 안 되던데요? 그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따라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일부러 부처님께 보시하면 이런 공덕이 있다더라라고 따라하게 되면 그 효과는 없대요. 뭐 그렇다고 따라하지 말라고도 못하겠네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부유해진다. 실제로 아마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부유해진다. 아, 이게 세 번째이죠. 세 번째 공덕이고요. 네 번째, 장자집에 태어난대요. 장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벌 집안이에요. 재벌 집안에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 경문을 읽으면서 제가, 아, 우리는 한때는 예, 이 재벌 2세대를 그냥 안 좋게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안 좋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재벌 2세, 저 친구들은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아, 또 이분이 뭐 전생에 상당히 부처님을 잘 섬겼던 분, 또는 부처님께 보시를 많이 했던 분, 뭐 그런 분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남에 대한 비판은 다 안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무조건 남에 대한 비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의 어떤 인연으로 살든 간에 그 과보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 본인이 지은 여러 가지 업보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무조건 인색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가난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면, 아, 내가 전생에 좀 인색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번 생에는 나도 좀 보시도 잘하고 마음이 넉넉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좀 용모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뭐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 예전에 내가 좀 남을 너무 깔봤었나 보다, 그런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남을 깔본 사람은 좀 작게 태어난다고 해요. 남을 많이 우러러본 사람은 크게 태어난대요. 물론 이렇게 단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러면 이번 생에는 내가 남을 대순도로 우러러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남에 대해서는, 남의 인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인연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는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좋은 방향으로 실천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집에 태어난 이유는 믿음 가득한 마음으로 집착함 없이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꿇어 앉아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불할 때 이렇게 엎드려서 하잖아요.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반대로,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공덕을 많이 지은 이는 반대로 우러러보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우러러본 사람은, 남을 우러러봐준 사람은 본인이 나중에 우러러보이는 그런 위치에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벌 집안, 어떤 권세 있는 집안에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십니까? 바로 그런 집안에 태어난다고 해요. 또 무슨 인연으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느냐? 그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불세존에 항상 하는 법에는 모든 중생이 다섯 가지 일로,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도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께 예배하면 곧 천상의 좋은 곳에 태어난다. 다섯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몸으로 부처님께 공경하는 것, 또 말로 공경하는 것, 또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좀 재주 있는 사람은 노래로 공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창단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다 무조건 천상에 태어나,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천상에 이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찬불가를 불렀잖아요.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천상에 태어납니다. 또 무용으로, 몸 동작으로 또 우러러 부처님을 찬양했던 분들은, 이런 분들은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천상에 태어나겠네요. 다 절하면서 예불을 했고 노래도 했고 하잖아요. 다들 천상에 태어나십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아니라 단 한 가지밖에 못 했는데도 천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시대에 마따 꾼달리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마따 꾼달리. 마따 꾼달리는 뭐 기본 교육을 받으신 분은 한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우리가 한번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마따 꾼달리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름이 마따는 조자판이란 뜻이에요. 꾼달리는 귀걸이에요. 조자판 귀걸이를 한 소년이란 뜻입니다. 조자판 귀걸이를 한 소년인데 이 마따 꾼달리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인색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부유한 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은 돈을 쓸지를 몰라. 돈을 모으기만 했지 쓰지를 않아요. 절대 웬만한 일에는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들을 또 엄청 사랑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이 아들이 13살 먹었을 때 아들에게 귀걸이를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덩이를 딱 꺼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줬다고 해도 그건 자기 집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큰 금덩이를 꺼내서 이걸로 귀걸이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금세공사에게 맡겨서 귀걸이를 만들자니 그게 아까운 거예요. 왜 금은 어차피 아들에게 줘도 자기에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세공사에게 세공을 맡기게 되면 세공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공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공비를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배워요. 세공술을 배워. 근데 짧은 시간에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세공술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세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잡하게 만들어진 귀걸이를 아들에게 채워줬어요. 근데 그걸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별명이 뭐가 됐다고요? 마따 꾼달리. 마따 꾼달리가 이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름처럼 돼버렸어요. 마따 꾼달리. 근데 이 아이가 17살이 됐을 때 병에 걸렸어요. 황달이 걸렸어요, 황달. 얼굴이 누렇게 되고 눈동자가 아니죠. 눈도 누렇게 돼요. 흰자위가, 본래 흰자위였던 부분이 누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달에 걸려서 점점 힘도 빠지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아들을 의원한테 데리고 와야 돼요. 의사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의사에게 보여주면 또 의사에게 그걸 또 치료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또 황달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황달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 아들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에 또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럼 나름대로 배워가지고 아들 처방을 내려주고 또 치료를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져요. 점점 나빠집니다. 나중에는 몸도 못 가는 게 돼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때서야 이분이 의사에게 데리고 갔어요. 의사에게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까지도 그 인색함이 안 풀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집안에서 만약 이 아이가 아프다고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다 문병을 올 거 아니에요? 문병을 와서는 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보고 이 집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탐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이 물건들을, 재물들을 보존할 수 없으리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집안에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정자에다가 그 아이를 거기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집 앞에 정자가 있었어요. 그 정자에서 살게 합니다. 정자에서 매일 밥을 조금씩 갖다 주면서, 근데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어떤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정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자에서 이 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얼마나 공덕을 짓지 않았길래 이렇게 나는 죽어가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새벽마다 신통력으로 중생들을 살펴보셨다고 했잖아요.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떠날 날이 온 거예요. 떠날 날이 왔고 또 당신을 보게 되면 깊은 신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따쿤달리를 찾아갑니다. 마따쿤달리를 찾아가서 마따쿤달리야 내가 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돌아보지도 못해요. 몸이 너무 지금 이제 악화될 대로 악화돼가지고 이 아이가 그때 마음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부처님께서 오셨다. 부처님은 내가 듣기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만나기 힘든 분이고 이분을 배우고 가르침을 듣는다면 더 없는 공덕이 되는데 나는 그런 공덕을 지을 힘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그냥 나는 부처님께 공손한 마음으로 진짜 신실한 마음으로 귀의하리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로 안 나오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조금도 까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런 마음을 깊이 가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진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이 아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공덕으로 도리천에 천상에 태어나게 됐대요. 천상에 태어났어요. 천상에서 아주 복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천상에서 아랫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봤더니 아버지가 아들 화장한 곳에 와서 날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깊이 사랑하긴 했다고 했잖아요. 방법이 잘못됐지만 마음은 어쨌든 아버지도 깊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생각나서 날마다 그 화장터에 가서 울고 있어요. 날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보니까 천상에서 있지만 그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어느 날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이제 천상에서는 참 다른 모습이었겠지만 아주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아주 훌륭한 옷을 입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곳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두리번거리면서 열심히 찾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들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거예요. 떠난 아들하고 좀 느낌이 많이 비슷해. 그래서 그 소년을 부릅니다. 소년이요. 당신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하고 느낌이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건? 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인데 인색하게 살다가 내 아들만 잃었어. 이제는 내가 개과천선에서 내 물건을 어떤 물건이든 아끼지 않을 생각이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조건 주겠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 저는 황금 수레바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황금 수레바퀴? 그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 황금 수레바퀴 하나는 해이고 또 하나는 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애끼 사람아. 어떻게 해와 달을 수레바퀴로 쓸 수 있단 말이요? 해와 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이요? 지금 여기서 해와 달을 찾는다는 게 말이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따쿤달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 이미 죽어버린 아들을 잃은 것을 가지고 막 슬퍼서 지금 날마다 여기 와서 징징 울고 계시는데 그렇게 울고 계시면 이미 죽은 아들이 돌아온답니까? 차라리 해와 달을 수레바퀴로 쓰려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이미 죽은 아들을 찾아서 슬피 우는
것이 더 어리석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타군달리 아버지가 그때 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 아들인데 내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어. 천상에 태어났어. 가만히 보니 당신이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서글피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내려왔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공덕도 짓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공덕이 있어서 천상에 태어났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타군달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진실한 마음으로 귀의하겠습니다. 오직 그 마음만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공덕으로 내가 천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걸 그 얘기를 듣고 깊이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을 초청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나중에 훌륭한 제가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 마음속으로만 예배했잖아요. 마타군달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마음속으로만 예배했어요. 마음속으로만 귀의했어도 천상에 태어나는데 여러분처럼 지금 오체투지로 절도 하고 또 이 목소리도 높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고 발음문도 읽고 또 합창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다섯 가지 이상이네요. 다섯 가지 이상으로 부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부처님께 귀의한 여러분들은 천상이 아니라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찬탄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익,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다섯 가지 이익이 있어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냥 우리는 부처님께서 아주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시죠? 네, 그런 마음이셔도 이런 다섯 가지 이익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 부처님을 마음 깊이 섬김으로써 우리는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을 저절로 실천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법회보의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섬기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우리는 설사 부처님을 섬기기만 해도 섬기는 것 자체로서 상당 부분 우리는 부처님 법에 대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부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나라는 상을 내려놓게 된대요. 우리가 부처님께 깊이 예배하려면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려면 나를 낮추고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만큼 높습니다. 나는 진짜 똑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을 지극히 높이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라는 상을 내려놓게 되고요. 둘째로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나신을 낮추게 되니까 아상을 버리게 되니까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셋째, 중도 즉 팔정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아상을 내려놓는 것 자체는 아상을 내려놓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바르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바르게 생각하게 되면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말을 한 사람은 행위도 달라지죠. 그래서 팔정도를 실천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예배하는 것, 부처님께 깊은 신심을 갖는 것 자체가 보현 행운의 참다운 실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용담 조관 스님의 불두화를 노래하다 오늘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들 앞에 한 무더기에 꽃이 피었는데 그 빛깔 선명하기가 어떤 꽃보다 낫구나. 신농씨는 옛날에 뭐라 이름 지었을까? 사람들이 불종화라 부르는 게 나는 좋아라. 불두화라는 꽃을 아세요? 우리 절에 불두화가 있습니까? 네? 우리 절에서 불두화 보신 분? 연안성 보살님 계셨고 본정한 보살님도 계셨고 두 분밖에 안, 손을 안 드셨네요? 불두화가 어디 있던가요? 네, 비로자나불 왼쪽에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아, 그쪽에, 어디에, 담장 쪽에요? 네, 아, 저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또 한 군데 있는가 보네요. 그리고 대웅전 앞에 화분에도 있습니다. 네, 우리 불두화를 잘 살펴보신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불두화라고 하는 이유는 그 불두화 꽃이 우리 부처님 머리를 한번 우러러 보시겠어요? 부처님 머리를 우러러 보면 나발이잖아요. 나발 모양으로 소라 모양으로 이렇게 똘똘 말려 있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불두화 꽃이 그 꽃송이가 큰 꽃송이 안에 보면 작은 꽃송이들이 여러 송이 있잖아요. 여러 송이가 둥글게 뭉쳐 있거든요. 근데 둥글게 뭉쳐 있는 모양이 마치 부처님 머리 모양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 두상하고 닮았다고 해서 불두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스님은 불정화라는 말도 썼네요. 부처님의 정수리 모양과 같은 비슷한 꽃이다 해서 불정화라고 했어요. 이 불두화를 보면서 불두화가 참 절에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두화를 보면 저도 참 반가워요. 가끔 산에 등산하다가도 보여요. 불두화를 보면은 우리 부처님의 아주 자비심이 이렇게 탐스럽게 열렸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불두화, 불종화라고 부르는 거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이 참 감사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참 좋더라라는 뭐 소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도 부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짓는 것, 부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는 것도 역시 큰 공덕이 있겠네요. 오늘은 부처님을 섬기는 엄청난 이익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다섯 가지가 훨씬 넘죠. 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부처님은 정말로 이리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 자세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바라밍.